그러니까 김병자를 아신다는 거죠? 아다마다요. 아, 옆집 살던 병철이 아버지가 김자, 병자, 좌자 쓰세요. 아니 근데 왜요? 그 아버지 찾았어요? 아, 예. 그 서울에서 큰 호텔. 예. 저 지금 서울에 계세요. 그렇구나. 아, 결국 혼자 내려오셨구나. 예? 혼자요? 식구들하고 다 같이 올라간 게 아니라요? 어느 날 쥐도새도 모르게 뜨셨더라고요. 자식 새끼들 다 놔두고. 아, 그럼 자식들은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아직 고향에 살고 있을걸요? 저 월남할 때만 해도 그랬으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들을 6시계나 놔두고 아버지 혼자 도망을 쳐요? 에? 아들 6을 놔두다니요? 아니 그게 무슨... 아니 제 말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면 애비로서 책임을 져야... 아 형사님이 뭘 잘못하셨네. 그 집은 4남매예요. 병철이 밑으로 남동생 둘에 여동생 하나. 삼남일녀. 예? 그 확실합니까? 그 육형제가 아닌 게? 어떻게? 제 손에 장이라도 지질까요? 바로 옆집 살면서 어떻게 그걸 몰라요? 이것도 야, 거짓말. 예, 또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예. 어, 육형제가 아니고 사남매다. 사남매. 그리고 혼자 월남을 했다. 예. 그러면 6.25 때 전사했던 육형제는 어떻게 된 걸까요? 진짜 어떻게 된 거지? 아들은 셋이고 딸도 있어. 예, 예. 자식은 놔두고 혼자 온 거잖아요. 처음부터. 완전 그렇죠. 그 페이퍼 솔드 아닌가요? 페이퍼 컴퍼니처럼? 네. 군대 갈 수가 없네, 아들들이. 그렇죠, 그렇죠. 이제 명확한 증거가 나온 것 같죠. 예. 네. 그런데 이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아까 그 김병조 씨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반공의 아버지? 네. 반공투사, 호국의 영웅, 호국의 아버지. 이렇게 인정해 준 게 누구죠? 박정희. 그렇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네. 네, 박정희 대통령이 축해 세워주고 건물도, 나라 지산도 건물도 주고. 자, 이걸 뒤집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니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요 시대 배경을 확실히 알고 가야 될 게 사실은 이 당시는 박정희라고도 못 부르고 대통령 각하라는 이름까지 붙여야 되는 이게 일반 사석에서 그 박정희가 말이야 그러면 잡혀가고 이렇게 쳐다볼 정도에 네. 그러니까 누가 실종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실종을 캐묻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시대라서 대통령 험담을 하다가 잡혀가는 세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도 알아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그런 맞아요. 시대에 이분은 정말 자 이런 엄혹한 시대 우리의 노용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갈수록 두려워지는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대본에 없어서 너무 궁금해요. 제 대본에는 없거든요. 네. 저는 계속 없었어요. 네. 아, 계속 없었어요? 지금 몇 페이지째 계속.